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전체가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10년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최종 발사를 위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조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사체 보관동의 문이 열리고 총 길이 47.2m의 거대한 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는 10월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크기와 무게 등이 모두 똑같은 모형입니다. 보관동을 빠져나온 발사체는 내부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발사장까지 1.8km를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발사대 옆에 발사체가 자리를 잡고 천천히 기립을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처럼 모든 설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 발사대는 이미 지난해 독립 성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험은 실제로 발사체와 연결했을 때 추진대와 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뒤 발사체가 완전히 세워지고 발사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 타워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발사 성능 검증 시험이 완료되면 누리호는 800km 상공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의 기술력을 가져온 나로호 때와는 달리 국내 기술로도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발사대와 발사체 간의 접속 시험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다 확보를 하게 되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우연은 오는 8월 누리호 실제 비행 모델로 이송과 기립 연결 시험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관문인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거머쥐게 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